안녕하세요, 플라아빠입니다. 자, 오늘 주루가 나오고 있어요. 아까 한 30분? 30분도 더 넘었죠? 한참 전에, 거의 한 시간 전에도 이 상태였는데, 지금 열어봤는데 아직도 자고 있어요. 그래서 깨워서 꺼내야 될것 같아서. 사실은 못 기다리겠거든요? 깨우고 있습니다, 그래서. 너무 오래 자고 있으니까, 참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래서 우리 주루를 꺼내고 있습니다. 깨우고 있죠? 일단 저희 집에서 올해 처음으로 주루가 나왔고요. 지난번 클러치는 화이트아웃 주루 한 마리, 그리고 주루 한 마리. 그렇게 두 마리가 나왔었고, 이번 클러치에는 주루 한 마리가 먼저 나왔고요. 클러치 메이트는 아직 나올 생각이 없어요. 네. 그래서 요 아이만 나와 있습니다. 자, 실컷 잤으니까 좀 나와야죠. 어? 아빠 물을 거야? 아니지? 응. 팔얘 투명한 거 보이시나요? 정말 투명해요. 팔이 투명하다고요. 못 나와, 이렇게 바보같이. 찢어, 으, 자, 알을 열심히 찢어서 나오기 편하게 도와줄게요. 자, 한 시간 기다렸다고요. 자, 난황이 붙어 있어요. 난황은 보통 한 2, 3일 내로 흡수돼서 들어가고, 뭐,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, 그렇게 될 겁니다. 이제 렉사에 들어가야 되는데, 조금만 더 기다려요. 할까요? 어떡할까요? 기저귀를 차고 나왔나요? 야, 주루 저 화살촉 무늬가 딱 선명하게 있다는 게참 신기하지 않나요? 난황이 꽤 크네요, 얘는. 엄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. 아빠도 좀 봐라. 아, 화살촉 무늬 정말 선명하네. 세상 귀찮다는 표정이죠, 아주. 그 정도 잤으면 더 자야 되니? 그렇게 뭔가가 얽혀 나오는 건 처음 본것 같은데. 됐습니다. 자,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. 아우, 너무 작아갖고 초점도 잘안 맞아. 다음에 또 예쁘게 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플빠.